그다음에 장경식 단장 계십니까? 네. 나오세요.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과 친척과 주변 인물들이 방심위에 민원 넣었다는 것을 최초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? 한 9월 14일경에 아니 그냥 언제입니까? 9월 14일입니까? 예, 예. 네, 그 담당 직원이 최초 인지한 건 9월 13일 장경식 단장이 인지한 게 9월 14일입니까? 네. 네,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가겠다. 그리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갔죠? 가지 않았습니다. 안 가고 그러면 담당 직원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그러면 류일임 위원장 동생 등등이 민원 신청을 한 것을 알았잖아요. 네, 그럼 류일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죠? 방심위 민원 심의와 이해 충돌이죠? 뭐 위원장이 그걸 그거 알았다면 그거 다 못하겠습니까? 예, 알았다면 이해 충돌이죠. 예. 예, 그 자체가 예. 아니 알지 않았어도 그 해당 심의를 동생이 넣는데 위원장이 심의하면 됩니까? 안 되죠. 예. 이해 충돌이죠. 증인으로 변경해서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방심위 행동 강령 제2장을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 항목이 있죠? 네. 내용이 뭡니까? 내용이 뭡니까? 잘 방심위 단장인데 모르겠습니까? 네, 죄송합니다. 방심위 단장이 방심위 행동 강령을 몰라요?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방통위 방심위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이 조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악의 평범성, 잘못된 지시를 공직자에게 수행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씁니다. 제4조 1항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하급자는 1항을 위반하는 지시사항에 대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답니다. 9월 14일 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다는데 보고 안 했습니까?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 류일임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1항 위반한 거 아닙니까? 왜 보고 안 했습니까? 보고해야 되잖아요. 그 담당 직원이 이렇게 초안으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게 이제 그 민원인의 개인 인적 정보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추정해서 가져온 문서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정보에 잠깐만요. 그런 얘기 구질구질하게 듣자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보고를 하지 류일임 않았습니다.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과 등등이 해당 심의 넣은 거 알고 있었죠? 그날 인지했다면서요. 등등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이제 보고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민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게 뭔 소리입니까?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듭니까? 아, 민원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직원이 인지했는지 아십니까?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한 거 아닙니까? 류 씨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은 동생이 심의 넣은 것을 알고 나서 알게 되면 임직원 행동 강령 제5조 1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. 맞죠? 네. 네. 신고하셨습니까?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. 아는 게 뭡니까?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.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